한가방 같이 PD 또 파는 거야 내가. 야 오늘 진짜 대박 차입니다. 나도 오늘 처음 봅니다. GC 페이스리프트 팔았습니다. 야 근데 네. 뭐가 바뀐 거지 보니까. 근데 펠이에요? 풀체인지가 아니라? 아 풀체인지야? 풀체인지 모델이죠. 압니다 제가. 공부를 했거든. 내가 했던 유튜브에는 여기에 별 모양이 있었거든. 근데 이거 잘못 나온 것 같아. 세로 그릴이 들어왔네. 알고 봤더니 네. 둘둘공은 그냥 아방가르드 베이스래. 그리고 300은 AMG 베이스야. 나는 지금 둘둘공을 판 거야. 내가 이 차를 파는 거야! 풀체인지 되면서 네. 매트릭스에서 디지털로 바꿔버린 거지. 네. AMG면은 은장벌이가 더 많이 들어가. 네. 아방이니까 플라스틱을 넣어놓은 거야. 휠은 원래 예쁘잖아. 네. 풀체인지 되더라도 타이어는 굿이어야. 타이어는 항상 똑같은 거 넣어줍니다. 발판 들어가 있네. 그리고 서라운드 뷰 들어가 있네. 그리고 유리막을 할 거잖아. 네. 그냥 만져도 되는 거 아니야 내가. 그냥 만졌다가 또 먼지 묻었다. 썬팅 해드릴 거예요. 예,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런다. 썬팅도 안 해준다. 뭐 여기다 피를 붙여서 판다. 또 이따위 소리 하긴 납니다. 보면은요. 야 실내 많이 바뀌었어. 어때? 가죽. 옥창판이라고 절대 얘기하지 마라. 브라운 시트. 벤츠의 시그니처. 의자를 하나 더 드리잖아 여기다가. 그치? 신형으로 바뀌면서 이런 거 바뀐 것 같아. 앰비언트 라이트 굉장히 고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. 요거는 AMG가 아니니까 D컷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신형으로 바뀌면서 아이패드를 넣어주네. 야, 이게 바뀐 거 아니야. 이제 벤츠는 다 패밀리 룩이라 그러나?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. 키도 바뀌었어. S클래스랑 똑같이. 아주 좋죠. 네. 여성분이 타실 건데 굉장히 민감해 하십니다. 굉장히 나의 쌉 구독자입니다. 애독자예요. 남편분한테 내 유튜브를 소개해줬어. 널리 전도하고 계시는 분이거든. 그리고 이번에 마일드아리 하이브리드 들어왔네. 14km. 와 고속에서 15km. 진짜 좋다. 야 뒤에도 괜찮네 이렇게. 간단하잖아. 네. 차량가격 얼마냐면은 7600 얼마래. 근데 거기에 휠이 인치업 됐다 이거. 아 요번에 요게 뭐가 옵션이 40만원짜리 들어갔는데 이거다 이거. 이거 옵션이래. 그게 옵션이라고? 뭐가 달라졌지? 의무 옵션. 강제 옵션입니다. 솔직한 나의 느낌. 펠이 됐는데 별로 많이 바뀐 것 같지가 않은 것 같은데 보니까 바뀐 게 솔직히 바뀐 것 같아 안 바뀐 것 같아? 솔직히 안 바뀐 것 같아. 안 바뀐 것 같지 솔직히. 야 뭐야 직접 모델에 할인 엄청 많이 해줬는데. 그러니까요. 와 할인 받고 살 걸 그랬나? 근데 네. 할인 해드렸습니다 제가. 시형인데도 200만원 해줬어요 내가. 근데 또 이런다? 네가 해준 거냐? 벤츠에서 해줬지. 야 그리고 고객님이 오는 길에 사진 보내드렸거든. 이거 분홍색 이거 갖다 버리라 그러는데 보니까 자기 체질 안 맞는다고. 골프 하나 실어드렸어요. 야 용품 좀 신경 써서 넣어달라 그랬거든. 이거는 좀 신경 쓰신 거 아니야? 이거 신경 쓴 거야? 하기야 롤렉스 두 개 드렸으니까. 나 고객님이 특별하게 나한테 부탁하신 게 있어. 출고할 때 그 비닐로 저거 다 제거하고 보내라 그러더라고. 날이 더우니까 비닐로 제거해서 보냅시다. GLC 신형입니다. 갑시다.